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심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기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위기의 순간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믿습니까? 예,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믿음의 말로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삼세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해지시고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 애굽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몸으로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 정말 좋은 축복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복된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어요. 이름이 바뀌지 않은 그 전에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갑자기 그곳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땅에서 벗어나서 낯선 땅, 그렇지만은 그곳에 삶이 있고 생존이 있고 서바이벌이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기를 만나요. 그곳에 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고난을 겪고, 그렇지만 그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그 일가를 모두 다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 우리하고 좀 비슷한, 처지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메릴랜드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메릴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뭔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에 들어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아주 한참 걸어가야 돼. 한참 내려가야 되는 그 애굽.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광야 네게부라는 이 사막을 만나는데 그것도 통과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을까. 우리 인생도 참 두려워요. 예.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참 서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매주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항상 들고 그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인생 교훈, 이 세 가지 인생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견됩니까? 이 본문에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하라고요?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거류하려고. 여러분 혹시 거류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생소한 말입니다. 거류하다. 거주한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거류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죠.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게르라는 말이에요. 이 게르라는 말은 객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그곳에 점을 찍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물건을 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서바이벌, 거기서 잠깐 우리가 여행하듯이 체류하듯이
여행하듯이 어디 여행 가면 여러분 거기서 뭐 집 사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 거주한다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거주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내가 어떻게든 그곳에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면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게르예요, 게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구장창 계속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서바이벌. 내가 이 가나안에 계속 있으면은 기근이 와서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라고 그러면은 바로 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류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새가족 한 분이 보시니까 온 걸 봤는 그 오신 분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여기 메릴랜드에 계신대요. 많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 정말 얼마나 아쉬울까. 예. 구경할 것은 많고, 예.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많고, 마음을 이렇게 두기가, 이 땅에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집착하고 이 세상에 명예를 지려고 아둥바둥 살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 이 관계의 소중함.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회. 예. 우리 목사님들한테 유혹은 뭐냐면 목회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 딱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안 두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이 집착이 문제입니다. 집착. 사람들은 집착해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요.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곳에는 거류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집착할 대상이 없어요. 집착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착할 때 사실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구의 대상은 물질이든 비즈니스든 사역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할 때 우리는 쉽게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 탐욕에 빠지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얻고자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상이 참으로 많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탐심,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를 모든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은 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집착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혹시 은연 중에 생긴, 어쩌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생겼어요. 그 우상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못 봐.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면서 나그네같이 객처럼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명예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정말 100세에 얻었어요. 아들을. 그러니 그 아들이 마음에 집착, 소유,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는데, 예, 자슈아. 예, 저하고 최근에 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야, 방학 동안에. 예. 에스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폰. 에스텐. 그 이어버드까지 플러스 해서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실은 무엇인가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 내 사랑의 대상을, 그죠, 정해놓고 쏟아야 돼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될 대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면 우리는 파멸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인생 교훈, 그것은 뭐냐면 위기의 때에 생존 전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위기의 때 생존 전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11절에 13절에 보니까 굉장히 애굽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굴해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남자가 남편이 되어서 이 아내를 팔아먹고 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먼 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것을 모든 가솔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예요. 생존. 서바이벌. 생존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 여인들과 이 여인들의 그 인권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여인이 아름답다 그러면, 예, 그 소유권이 있는 그 주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이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약육강식의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고통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합의된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예,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당연히 그 애굽의 노예가 되니까 여기서 서바이벌을 하려면 최악의 사태, 곧 남편이 죽고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종로로 타는 것보다는 남편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해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차선의 생존 전략을 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현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지혜를 굴려서 최선의 생존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똑같이 돌아가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것만큼 최선의 그 생존 전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전략을 짭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려고 온갖 머리를 짜서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전략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도대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전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다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는,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이 들면 다 늙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예,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한 나이 50 되어가고 또 그렇게 넘어가면은 남자들이 괜히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약해져요.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호하십니다. 주권자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잘 서포트하고 믿으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운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생존 전략 최선을 다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걸 대처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거기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뜻밖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그 몰랐겠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기까지는 이런 고난이 필요하고 이런 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위기를 만나서 도대체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똑같은 위기,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는 의연하게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 실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 현장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오늘 소영 목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판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는 실을 감는 패가 실패입니다. 아멘. 옛날 오래된 아재 조크라서 여러분들이 웃을까 했는데 여전히 통하네요, 그죠? 네. 배추를 세는 게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실패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지만은 실패와 실수는 되도록이면 줄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셋째 그 마지막으로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생존 전략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한번 16절에서 19절, 2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일을 망가뜨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망가뜨린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오히려 너무나 정반대의 결과죠. 예, 그 무섭고 두렵던 바로가 양과 소와 약대와 많은 물질들을 주어서 거부로 만들었어요. 거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부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렇죠. 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거짓이 다 드러나고 그 얼마나 그 옹졸한 생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부자니까, 예, 왕이니까 많은 것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에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내 전략에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많아지고 또 놀라운 통찰력도 생기고 이런 깊은 깨달음도 있고 지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근데요 이것은 지식적인 알매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첫 반응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찾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들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또 찾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애써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없을 것 같지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도, 예,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머릿속에 있는 내 혼자 근심 속에 있고 내 혼자 두려움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설마 와 계실까 하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 정말 마음이 그냥 움츠러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 정말 그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현상적으로 외면적으로 물질적인 변화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시간이 아직 더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은 그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뱉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여정에 이렇게 한 발 내딛었어요.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을 만날 때 조금만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두려워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배웠어요. 이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브릿지가 되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리 되심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 내 의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은 내 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사실 심지어 교회도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경험해야 우리는 햇빛이 오면 반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햇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생명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집착을 버리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걸 버려라.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거류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집착하고 이 땅에 소유하고 이 땅을 어떻게든 내 명예, 내 이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헛된 것들, 우상 숭배를 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둘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 전략을,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이 생존 전략을 주신다. 나의 생존 전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존 전략,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진짜 말짱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는 애써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향기를 남기셨나? 내 인생에 어떤 터치를 하셨나? 우리는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열심히 그리는데 망가뜨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살짝 덧칠해 주는 그 붓의 터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의 숨결을 찾고 하나님의 호흡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취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지금 내가 이곳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존 전략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마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찾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짜서 생존 전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 일행을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각을, 내 시야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자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 복을 주실 때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